아내의 수확을 위해 몸과 마음을 추스리는 계절 입추. 가을로 들어선다는 뜻의 입추. 입추는 음력 7월, 양력으로는 8월 8일에서 9일 무렵에 들며 태양의 환경이 135도에 이를 때다. 천문학적으로는 추분부터 동지까지를 가을로 치지만 동양의 역에선 입추부터 입동까지를 가을로 친다. 고려사 선명력엔 입추 기간을 3으로 나누어 절기의 특징을 표현했는데 초후엔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고 차후엔 흰 이슬이 내리며 마지막 마루가 되면 쓰르라미, 즉 깃드라미가 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무렵은 벼가 한창 익어가는 시기로 맑은 날씨가 계속돼야 벼농사에 일 없다 해서 입추가 지나 닷새 이상 비가 내리면 조정과 각 고을에서는 비를 그치게 해달라는 기청제를 지냈다. 한편 우리 조상들은 입추의 날씨로 한해 농사를 점쳤다. 이날 하늘이 청명하면 풍년, 비가 조금 내리면 기라고, 입춘날 천둥이 치면 벼 수확량이 적으며 지진이 있으면 이듬해 봄에 소와 염소가 죽는다고 여겼다. 옛말에 입춘하라 크는 소리에 개 짖는다라는 속담이 있다. 다소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 무렵은 벼가 자라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벼의 성장 속도가 빠른 시기다. 절기상으로 가을로 들어섰지만 더위가 완전히 물러간 것은 아니다. 옛 문헌인 고려사에 입하부터 입추까지 백성들이 조정의 얼음을 진상하면 이를 대궐에서 쓰고 조정 대신들에게도 나누어 주었다라는 기록이 전해져 내려오는데 이는 입추까지는 날씨가 무척 더웠음을 말해준다고 하겠다. 입추가 지나면 어쩌다 노염이 기승을 부리기도 하지만 밤에는 서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한다. 따라서 이때부터 가을 채비가 시작되는데 특히 김장용 배추와 무를 심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김매기도 끝나가고 비교적 농촌이 한가해지는 때가 바로 이때다. 해서 우리 조상들은 별다른 일이 없이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 입추 무렵을 우스갯소리로 어정 7월이라 부르기도 했다. 가을의 서곡 입추. 따사로운 가을 햇볕에 들판의 곡식이 연글대면 검게 그을린 농부의 얼굴에도 가을 수확의 풍년이 성큼 연글어간다.